배삼준 회장님 모시고 이제 그동안 기업인으로서뿐만 아니고 사회 활동들을 해오면서 느끼고 그다음에 배우고 그다음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을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국민주권감시단을 만드시면 제가 이렇게 경력이라든지 그동안 활동상을 보니까 돈을 벌면서도 열심히 그 사회운동이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디딤돌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네. 97년도에도 크게 뭐 기여를 많이 하셨던데, 그때는 어떤 활동을 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까? 제가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볼수 있는 게 만화밖에 없었거든요. 만화의 주제는 전부 항일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남달리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늘 우리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산증인이잖아요. 그 6.29 사태 그 시청 앞에서 그 시끄럽고 막그 맥혀 내죠. 저도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예, 그러려면은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잘 뽑지 않으면 맨날 이 정도밖에 안 간다. 그러게. 이래가지고 제가 대통령 수준이 나라 수준.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 고무신 사주면 찍어주고 관광버스 태워주면 찍어줘 이랬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이회창, 김대중, 김종필, 이인재, 권영길, 허경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 그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뭘 알고 표를 찍어줘야 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후보들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 질의서를 보내주면 그걸 다 모아갖고 분류를 해갖고 신문으로 공개를 내가 질의를 할게요. 그럼 답변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종의 그 당시에 97년 당시에 공개 질의서라는 부분을 개념을 만들어냈네. 그렇습니다. 공개 질의. 공개 질의를.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은 여러 사람을 들어보면 답이 나온다. 난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나는 신문 한 페이지면 될줄 알았어요.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도 뽑아달라, 저것도 뽑아달라. 그거를 내가 12번에 모집 광고를 냈어요. 조중동하고 문화일 뭐 이런 데다가 수억 들어갔어요. 누가 나보고 미쳤다고도 하는 사람 많아요. 미쳤다고 했겠다. 근데 그러면 만주에 가서 목숨 걸고 간 사람은 너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그 돼요.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그러면요, 나아. 훨씬 위험이 덜하죠. 아주 그게 그건 누구더라. 설득력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12번을 광고를 내고 하니까 만 140명이 시민이 글을 써왔어요. 그때는요, 이거죠. 워드가 별로 없어요. 전부 수기로. 막 수기로 쓰고, 뭐, 조금 타자 치는 사람 정도만 하고 그랬는데, 그 우리 집에 가봅니다. 제가 그거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행정학 그 교수들이 우리 회사에 와갖고 많이 그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만 140명이. 만 140명이 공개 질의해달라고 질문서를 배상준 회장님한테 질문서를 보내왔어요. 보냈구나. 그런데 이거를 나 혼자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 한 사람 붙이고 또 여비서 하고 뭐 하고서 4명이서 2달을 그걸 분석을 한 거야. 2달을. 그래갖고 신문을 어떻게 내야지 배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배치해야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는 도저히 안 된다. 돈이 더 들어가 2페이지로 가자. 2페이지로 63개 항이 된 거예요. 63개 항을 두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공개 질의를 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국방은 북핵은, 어떻게 할 거고, 국방은 외교는 어떻게 어떻게 할 하고, 거고, 경제정책 어떻게 할 거고, 그렇죠. 쫙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회창 씨한테는 그 아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물은 거예요. DJ한테는 그 무덤, 아버지 무덤에 대해서 따지고, 이렇게 해서, 자, 그거 광고, 답변서가 다 왔어. 그게 저한테. DJ한테도 오고, 네? 대단하네. 김종필도 오고, 이인재도 오고, 권영길도 오고, 허경영도, 허경영 잘 썼어요. 그리고 이회창만 안 줬어요. 집권당이었어요. 그 옛날에 독재의 그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신문사 기자가 계속 이거, 아이 저, 이 총재님, 이거 저 답변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저 선거 불리합니다. 죽으라고 답변을 안한 거예요. 근데 이사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변인인가?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그 사람 선거법을 위반한 거다. 구속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왜 거기 답변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선관위에서 저를 어? 금지시키고 내가 이제 겁나게 이제 도망가고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또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저 하여간 공개까지는 가네. 이게 공개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질문서를 공개 저 질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이게 22페이지를 내야 되겠는데 그것도 좀 광고력이 좀 있는 이제 매체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2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가. 그러면 이거를 내가 조중동 석간의 문화일보 대구하고 저 경상북도의 대구 매일신문 예 대구 매일 그렇죠 또 그다음에 부산에 부산하고 경남의 부산일보 전라도의 광주일보 이게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거를 97년 8월 1일 날 동시에 두 면이 나간 거예요. 두 면이 이만한 게 얼마를 드린 겁니까? 하여간 그때 정부 한 7, 8억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예, 7, 8억. 예. 그때 강남 아파트 얼마였습니까? 아파트가 뭐 초과하지요 뭐. 어? 하여간 그 당시에 내가 우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산 게 그때 7억이었으니까 뭐 그 정도 간 거죠 뭐. 하여간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장사꾼의 기재를 발휘했죠. 그래갖고 이제 조선일보랑 이제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랑 싸움을 했죠. 그럼 니네 안 하면 여기만 나가겠다. 이거 원래 언론에 하여서 해야 될 일을 기업인이 하는 건데 공짜로는 내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걸 갖다 2억 2천을 달라고 하느냐. 3천만 원만 받아라. 이래갖고 결국은 연락이 와갖고 시키게 된 거예요. 다 3,300씩에. 그러니까 하기야 그거는 예.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예, 아니죠. 언론이 해야 될 일을 대응해서 해준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 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답변을 이제 받아갖고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63개항이고 답변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후보들도 다 있어요. 이거는 DJ 후보 거 저 답변서고 이거는 뭐 저 이인재 답변서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한 권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신문에는 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그 저 무스탕 옷 파는 매장이 전국에 27개가 있었어요. 매장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가면 구할 수 있다. 무상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면 걸린다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으면 되느냐? 뭐 그거는 괜찮다. 근데 2천 원 그래서 천 원만 받을 때 뭐 천 원 또 그건 공짜로 저 똑같다는 거 2천 원 주라 그래. 그래갖고 2천 원을 했는데 가져가는 사람 가져갔지만 결국은 그게 홍보가 안 됐어요. 언론도 그걸 안 실어줬어요. 그 뒤부터는. 언론도 안 따라갔어요. 그게 집권층이라는 집권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시대 많이 뒤떨어졌죠. 예.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었네. 예, 오늘날 그것이 TV 대통령 토론. 후보 TV 토론, TV 토론에 효시가 됐죠. 효시가 됐고. 네.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제가 노무현 씨를 아는 거야. 아, 그 일을 가지고. 예. 그 일을 가지고 저 이제 이 예, 어떻게 이제 그 SBS 전망대라는 것을 전 노무현님이 그걸 이제 예? 그걸 이제 진행을 했던 거라.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잠깐 전화가 와갖고 전화 받아보니까 노무현 씨야. 아이 노현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영광입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이제 매장에 이제 한번 이제 옷을 산다고 오셨지 권양숙 씨랑 같이 그래갖고 이제 알게 됐는데 나보다 5살인가 위야. 그래갖고 이제 형님하고 그랬는데 제가 팔레스 호텔에서 좀 이제 다퉜어요. 아니 형님 지금 청문회에서 타라 그랬고 모든 사람 형님은 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야인으로 나가갖고 DJ 싫다 이해창 싫다 그러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나라 어떻게 하라고. 야, 너, 저, 그러면 내보고 이해창 밑에 가란 얘기냐? 그러면 이해창 딱 가면 DJ한테 가면 되잖아요. DJ가 얼마나 그, 저, 제왕적인 줄 알아? 그렇지만 형님 힘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이따 들어가시오. 그래, 그 다음날 부총재가 된 거예요. 아.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저, 민주당에 들어가갖고. 큰 조언을 하신 거네. 네, 그랬죠. 그날, 야, 배회장. 그때 배사장 그랬죠. 야, 배사장. 내하고 정치는 하자. 너는 딱 묶이다.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을 한 이유가 뭐냐. 형님, 나는 아직 집이 안정이 안 됐습니다. 우선 내가 뭘 하려면 가족이 예? 제대로 먹고 살고 안정되게 해놔야 내가 감히 예? 정치를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가서 할게요. 이러고 제가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이 얘기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안희정 씨한테
니는 정치하면 안 된다 했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치하셔서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했으면 잘.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가요. 실제로 여기 이름을 다 못 밝힙니다만은 정치인들한테 참 이 사람 참 될 만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좀 대해줬습니다. 후원도 하시고. 예, 독립군처럼 예? 자금 대두시 이렇게 해줬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도 함께도. 예, 예. 좋죠. 그렇죠. 참여연대도 줬고, 뭐, 경실련도 줬고, 뭐, 예? 다 했죠. 그런데, 예, 나는 그래도, 그 일은 그 일이고, 다 열심히 돈만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서 내가 그들끼리의 리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나 같은 사람이 충분히 거길 들어가야 될 텐데,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줘요. 제가요, 사실은 전에 한번 저 사모님한테 내가 부탁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 출마를 해볼까요? 했더니 예. 하지 말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갈까 말까도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 나라는 싹 바꿀 자신 있어요. 정말 될 것 같아요. 왜? 나는 영웅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이 국민 주권 감시단 왜 하는 줄 아세요? 비웃으려면 비웃으라고도 하세요. 나는 정말 영웅이 되고 싶어요. 이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양쪽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그런 무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역사책에 내 이름을 남겨놓고 싶다면 나는 굉장히 역사를 좋아합니다. 국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나도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다 됐고, 이제는 뭔가 업적을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힘이 참 좋아져가지고 이런 운동이 쉽겠지만 제도적으로 내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런 시민운동이라도 하면은 그게 못지않다. 이렇게 하면은 더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동안 겪었던 일, 또 국민주권감시당을 또 출범시키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을 배상준 회장님으로 쭉 들었습니다.